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이제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조합이 이제 응하지 않으면 시공사에서 이제 손을 떼겠다거나 뭐 공사를 중지하겠다 하는 등의 카드로 사실상 협박하기도 하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협의회 대표 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와 가계약 후에 함부로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공사가 선정되면 통상 선정 직후에 조합하고 가계약부터 체결하고 공사 범위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비로소 공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런데 최근 이제 주택경기 불황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고금리, 건설 자재비, 건축비 상승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합하고 시공사 간의 어떤 계약상 분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아예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공사비 조정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조정을 해주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도만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시공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른 증액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이제 고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조합이 이제 응하지 않으면 시공사에서 이제 손을 떼겠다거나 뭐 공사를 중지하겠다 하는 등의 카드로 사실상 협박하기도 하지요. 주택 경기가 좋은 시절에는 어떤 각과 을의 관계에 비춰보면 시공사가 을의 관계였다가 이 주택 경기가 나빠지니까 갑으로 이제 돌변한 거죠. 또한 최근 몇 년간 건축 자재 품귀 등으로 건축비가 이제 급격히 상승했죠. 이것 때문에 비용 상승물을 고스란히 원래 시공사가 안에 되겠죠. 그래서 시공사 입장도 지금 난감한 상태죠. 주택 경기가 침체되어 미분양이 이제 이렇게 폭증하는 상황에서 조합 입장에서도 미분양 등의 우려 때문에 시공사의 계약 조건을 조합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가 불응한다고 조합이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해버리면 조합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점에 관해서 최근 서울 서부지법은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 당시에 체결한 가계약 내용과는 달리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체결하는 본계약에서 조합이 무리한 어떤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들어주니까 조합이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 사안에서 이제 법원은 조합이 시공사한테 시공 이익 한 100억 원 중에서 70%인 70억 원하고 대여금 30억 원을 합쳐서 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시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로 선정한 개발 건설과 2018년 7월에 공사도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에 2019년 4월쯤에 조합이 계약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제 시공사한테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이에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어서 시공사 취소 안건을 의결을 하고 새 시공사로 이제 건설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기존 시공사인 개발과 건설은 대여금 30억 원하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시공 이익 100억 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법원은 이제 시공사들의 손을 들어줬죠. 자, 판결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때부터 사업 참여 제안서와 이제 공사도구 계약서의 초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제 계약 조건을 제시했고 공사도구 계약의 주요한 내용이나 조건은 상당 부분 그 당시 결정됐다고 이제 봐야 한다고 이제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기 이런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에 따른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상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와 가계약한 후에 함부로 취소하면 손해배상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정정족수의 미달한 재개발 조합 대의원의 의결은 무효이냐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